압노를 많이 해보신 분이네. 작동하는 건 뭐 알지. 압노 업체, 이제 법인 업체 관계자분인데, 만약에 작동하다가 이상이 있는 부분들은 한 달 이내에 증상이 나오거든요. 그럼 저희가 AS 해드려요. 자, 여러분, 자고지 갑니다. 여러분, 전주에서 갑자기 오신 분인데, 오랜만에 이거 지금 암놀 트럭이라고 들어봤지? 예. 암놀 트럭 뭐야? 예. 뭐 하는? 야. 박스 있는 거잖아, 암놀. 초록색으로 이렇게 생긴 거 있었잖아. 네. 암놀. 환경 업체들이 이제 많이 운영을 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 내려면 암놀 트럭이 꼭 필요해. 이게 이제 좀 전국적으로 귀한 매물입니다. 5톤에서 7.5톤 축을 달아서 증톤을 한 차량이고, 짧은데 축이 달린 옷, 이제 7.5 앞놀이 전국에 없어. 네. 아마 이거 하나뿐일 거야. 15년식의 현대 메가트럭. 주행거리가 좀 있는데 45만인가? 요거 이제 급하게 찾으신다고. 가장 중요한 건 뭐야? 이 차를 사는 분들은 이 앞놀 트럭은 아까 얘기했지, 박스를 여러 개를 써. 그 박스 규격이 중요해. 레일 폭이 중요해. 네. 이 박스 레일 폭이 맞아야 그 차에 올리고 내리고 한단 말이야. 그래서 이 차가 레일폭 내경이 700에 외경이 860.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박스랑 규격이 딱 맞아. 네.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아마 계약하고 가실 것 같은데, 전북 전주에서 오셨어. 전주에서. 그래서 지금 차고지 가서 차량 이제 설명하는 거, 보여드리는 거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특장차 매매는 어디로 연락한다? 디젤 트럭입니다. 우리 3초 왜 머뭇거려서? 트럭에 메가리스 이름. 차고지 가시죠. 늦었다, 빨리 가야 된다. 자, 막간을 이용해서 화물차 배터리 점프하는 요령. 자, 아주 쉬워요. 화물차들은 이렇게 배터리가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. 근데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.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꽂는 거야. 여기 플러스, 여기 마이너스. 연결된 부분에 여기다 꽂으면 난리나. 폭발한다.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찾으면 돼. 근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빨간색은 플러스인데 검정색이 마이너스인데 이게 막 반대로 써 있는 경우도 있어. 그런 거는 잘 찾아서 이렇게 꽂으면 돼. 민영아, 시동 걸어봐. 이건 몇 분을 들릴 것 같아? 100명 드릴까? 100명. 100만 원 상당 곱하기 100 해봐. 1억. 1억을 쏩니다, 여러분. 오세요, 디젤 트럭으로. 하비스보다는 메가가 낫잖아요, 사실. 제가 새 차 샀을 때 1000만 원 정도 샀는데. 그것도 박스가 없어요? 박스 없어요. 비싸가지고. 비싸죠. 암놀을 많이 해보신 분이네. 네. 작동하는 건 뭐 알지. 암놀 업체, 이제 법인 업체 관계자분인데, 만약에 작동하다가 이상이 있는 부분들은 한 달 이내에 증상이 나오거든요. 그럼 저희가 AS 해드려요. 상태 보면 대충 암놀에 이렇게 쭉 달린 게 많이 없거든. 이 리모컨은 어디 거예요? 이 리모컨. 한스 한국 수리축. 아, 이때 당시에 한국 수리축 지금도 그렇게 가격이 비싸. 네. 차는 이거 한 대인가요? 네. 이 레일이 많이 안 나오죠? 쭉 달린 게 거의 없고. 네. 저희가 근데 짐을 한 10톤 이상 실어야 돼가지고 무조건 축이 있어야 되겠죠. 축 딸린 게 거의 없어요. 거의 다 단발이고. 이거는 지금 검사랑 맡아야 되는 거죠? 아니요, 전산에 안 찍힌 거고. 네네네. 검사 날짜 한번 보고 날짜 됐으면 저희가 검사 한번 맡아드려요. 네. 출고 전에. 네네네. 5월 1월 달에 한번 맡았을 거예요. 1월 달에. 1월 달에? 6개월이거든요 네네. 아마 맡았는데 여기 안 찍혔을 거예요. 정상적인 거는 6개월 뒤니까
안 됐다 그러면 맡아서 사거나 이런 거 같아요. 주사 고용이 다 나와 있어요. 네. 저희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물도 전혀 없고 타고 전혀 없습니다. 도색 이런 건 있어도 아 그런 거는 괜찮은데 우리가 오늘 이제 좀 전체적으로 첫 보고 다음 주에 저희 그 사무실에 그 정비 반장님 계시거든요. 한번 그때 한번 보셔서 오셔서 최종 결정 그때 하시면 돼요. 네, 오면은 바로 보험 넣고 바로 출근해 갈 거예요.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삐찌꼬얌. 자 여러분 이렇게 법인 회사들은 당일에 와서 결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. 회사 가서 또 승인을 올려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다음에 오실 때는 다 준비해서 보험 놓고 아예 출고하러 오신다니까. 네, 오면은 바로 보험 넣고 바로 출고해 갈 거예요. 아직 100% 결정은 아니고 85% 정도? 그 정도 결정이 났습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또 봐요. 감사합니다. 네.